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은 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우영우 관련돼서 이슈가 많이들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또 누굽니까? 숫자로 또 얘기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영우 효과에 대한 파급 효과, 그리고 이제 또 우영우로 인해서 또 수혜를 볼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영우를 보기만 보는 게 아니고 우영우로도 돈벌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큰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또 좋은 성적을 또 기록하기도 했고, 최근에 급등하는 양상들도 나타나면서, 야, 정말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알수 있는 움직임들이었는데, 최근에 인기가 상당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드라마 채널도 상당 부분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시청률이 10%가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시청률이 0.8 정도, 완전 뭐 최바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15% 정도까지도 올라왔는 상황이니까요. 이 15%의 시청률이라는 것이 예전의 15%와 현재 15%에 대한 부분은 파급력이 다르죠. 그 정도로 지금 상당하게 인기가 있는 그런 드라마가 지금 이런 우영우인데요. 앞으로도 또 이런 우영우가 또 발생을 할수 있겠죠. 이제 과거와 현재가 조금 다르게 지금 문화적인 부분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또 수혜를 볼수 있는 것들이 바뀐다고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우영우를 누가 제작했느냐, 이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한 이 박은빈 씨가 어떤 회사에 소속돼 있느냐,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그런 회사들이나 또는 이제 제작사들이 큰 수혜를 보고 있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조금은 보더라도 예전에 큰 움직임을 좀 보였던 것이 명량이 먼저 떠오릅니다. 명량이 2014년도에 명량을 제작했던 기업이 큰 수혜를 받았던 게 아니고요. 명량 같은 경우에는 투자사. 명량을 투자했던 회사, 뭐 대성창투라는 기업이, 자 여기 나와 있는 화살표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단기간에 두배 이상 올라가면서 뭐 우리가 1,000만 원만 있었어도 일주일 뒤에 2,000만 원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었죠. 불과 얼마 전이었죠. 우리가 이제 패러사이트, 기생충에 대한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른손 ENA라는 투자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가 지금 단기간에 1,500원짜리가 지금 6,000원까지 뭐 가는데 2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6,000만 원 되는 그런 기이한 부분까지도 나타나는데 2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 투자사들이 거의 다 많은 돈을 벌었어요. 지금과는 조금 다르죠. 지금은 이제 제작사들이 돈을 버는 시기라면 저 때는 투자사가 돈을 버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불과 몇년 만에 분위기 자체가 크게 바뀌어 버렸는데, 자, 이렇게 분위기를 바뀌게 되었던 원동력은 뭐가 있을까? 어떤 부분이 바뀌었길래 지금은 제작사가 이렇게 큰 돈을 벌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가?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컨텐츠가 주는 효과가 극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예전에는 누가 출연하느냐? 누가 인기 있는 배우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시대였다면 지금은 이 스토리라인이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에 대한 컨텐츠, 이 하나에 대한 IP에 대해서 좀더 집중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작사가 만들어내었던 이 드라마나 또는 컨텐츠를 하나의 고유한 지적 재산권으로 보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자, 또한 가지는 우리가 예전에 저하고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모래시대의 시청률이 60%, 젊은이의 양지가 55% 정도까지 나타났었거든요. 자, 그때가 지금처럼 이런 파급 효과가 있었나?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2019년도, 2018년도에 크게 성행을 했던 드라마가 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자, 그 드라마 시청률이 20%였어요. 그런데 스카이캐슬 관련되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에 대한 부분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에도 시청률이 15%가 나타나고 있지만, 우영우와 관련되어 있는
마케팅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 뭐 유튜브라든지 또는 다양한 매체적인 부분에서 이 우영우에 대한 신드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시청률이 주는 파급효과 자체가 예전과는 상당히 달라졌다. 여러 가지의 이 부분 자체를 마케팅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이들 생기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밀접하게 전해들고 있다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민문화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취향 맞춤형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정되어 있는 매체들이었죠. 전통적인 매체들이 뭐 TV라든지 또는 라디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잡지라든지 이런 부분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다 이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TV 저녁 8시에는 대부분의 뉴스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정도로 딱 정해져 있는 루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저녁 8시에 뭐 하고 있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각각 다 다른다는 거죠. 그만큼 취향 맞춤형 정보 시대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 우투도 영투도 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이 나는 이걸 좋아해 라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서 매니아층이 형성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매니아층이 형성되고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 밈으로 발전을 하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게 뭐길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저게 뭐길래? 이런 호기심으로 드라마를 보게 되고 그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IP가 좋은 IP라면 사람들이 괜찮아. 나도 괜찮은 것 같아. 자, 이렇게 전해들면서 상당한 파급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민문화는 우리가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도 분명히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좋은 움직임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고, 사실 이제 예전에는 세대 차이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 차이가 저는 심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10대가 공유하는 문화가 따로 있고 60대가 공유하는 문화가 따로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취미를 보면 10대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취미, 20대가 공유하고 있는 취미나 문화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점점 세대 간에 대해서 아우르는 부분 자체는 점점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취향의 차이 또는 성향의 차이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사회적으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저런 민문화 자체가 확대될 수 있는 대형 OTT들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제작사들이 본인들이 갑이 될 수 없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내가 우리 이 드라마만 잘 만들고 나면 대박 날 수 있어. 왜? 넷플릭스가 도와주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도와주니까, 애플TV가 도와주니까, 이런 대형 OTT 시장이 등장을 함에 따라가지고 제작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루트가 상당히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적인 팬들이 많이들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우리나라 안에서만 매니아층이 형성되고 민문화가 형성됐다면 몇 명 안 됩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 사업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제작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컨텐츠 제작 환경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공중파들이 뭐 갑 오브 갑이었습니다. 방송국이 대장이죠. 자, 일적이 내로 이제 방송국이 이제 제작사들한테 얘기하죠. 뭐 요번에 드라마 제작하는데 한 50억 정도만 제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제작사 힘들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광고에 대한 부분을 끼워 맞추죠. 그러면 협찬으로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해서 50억으로 맞춰 봐. 그럼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개연성 없는 협찬들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 대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좀 더 커지면서 종편들이 생기면 좀 더 커지는 분위기까지 나타났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도 방송국이 갑이었죠. 왜냐하면 방송국을 통해서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국들이 우리 드라마를 편성을 해줘야지만 우리 컨텐츠 예능 프로그램 편성을 해줘야지만 대중들이 나의 거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번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방영된 곳이 ENA입니다. 자, 예전에 같으면 스카이 드라마 채널이라는 부분인데, 자,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입소문을 타고, 아, 이 IP만 괜찮으면, 이 제작사가 제작했던 이것만 괜찮으면, 언제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 우영우 드라마를 제작한 기업이 A스토리라는 기업이 공동 제작을 했는데 그 기업이 우리가 작년에 제작했던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지리산을 제작했었어요. 지리산은 주준 씨 나왔고 전전 씨 나왔죠. 근데 어땠어요? 결과는 쫄딱 망했습니다. 자, 그만큼 IP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텐츠 제작 환경이 변해버렸어요. 지금은 내가 제일 잘 제작만 해놓으면 이것을 다양한 곳에서 이것을 재평가할 수 있고 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루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굳이 협찬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우리는 이런 협찬 안 할래요. 대신에 그만큼에 대한 돈을 재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휴사들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굳이 개연성 없는 것들 끼워 맞추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볼 때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예전과 지금에 대한 드라마 제작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 왔나라는 건데, 자, 우선은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드라마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제작을 하면 드라마 작가, 이름 있는 작가가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자, 이 작가가 만드는 드라마는 대박이 많이 났어. 그러면 이 작가를 잡아야 돼. 이 작가에 대한 드라마를 받아야 돼. 자, 이게 제일 중요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웹툰에 대한 IP, 우리가 웹소설이라든지 웹툰을 기반으로 인기가 있던 것을 드라마 제작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드라마가 작가가 아니라 작가 팀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픽사라는 애니메이션 기업이 있는데요. 픽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그 스토리 라인을 한 명이 짜지 않아요. 10명의 수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좀 더 체계적인 스토리를 짭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토리가 개연성 있고 탄탄해진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한국 드라마는 막장이야. 막장 드라마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드라마는 막장 시기가 아니에요. 막장 드라마들이 아니에요. 그만큼 탄탄한 개연성 있는 스토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은 드라마 작가로 인해서 드라마 작가에 대한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게 팀으로 움직이고 있고 웹툰의 웹소설 같은 좋은 IP를 공유함으로써 그만큼 좋은 제작 환경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다는 거고, 자, TV 광고가 전부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가지 OTT들이 생기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환경적인 제작 환경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외주 제작, 어느 한 드라마에 대한 외주 제작이 멈췄다면 지금 이것을 팀으로 IP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 제작까지도 함께 병행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들 나타나고 있고요. 예전에 공중파에만 국한되었던 이런 편성권들이 다양한 OTT들이 등장하면서 꼭 굳이 우리가 이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KBS에서 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방송에서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인기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우리가 지금 후반기에도 넣을 수 있는 드라마들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후반기에도 지금 3분기, 4분기에 예정되어 있는 드라마들인데, 그리고 컨텐츠들이 이렇게 많이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도 또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들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작사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것이 투자사가 돈을 버는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작사가 돈을 버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또 누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자,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작년에 우리가 공략했던 기업, 작년에 큰 돈을 벌었던 기업이 바로 이 덱스트 스튜디오였어요. 자, 특수효과, VFX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6천원, 7천원짜리가 5만원대까지 갔으니까 800%, 900% 올랐습니다. 자, 감이 안 오시죠? 1억을 투자했다면, 우리가 영화가 제작되면서, 드라마가 제작되면서 1억짜리가 9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만큼 내가 조금 더 알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뀌어 나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또 뭐가 뜰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컨텐츠가 대중화되고 컨텐츠가 고연 IP로 인식되면서 또 뭐가 뜰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YG 엔터테인먼트하고 JYP, SM 엔터테인먼트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뜨면서 지금 제작사에 대한 이런 IP가 떴는데, 개인으로 봤을 때 이 박은빈 씨라는 배우가 재조명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박은빈 씨가 소속되어 있는 이 나무 액터스 같은 기업도, 나무 액터스 같은 기업도 광고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많이들 섭외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럼 그 회사에 대한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적인 부분의 인기를 가지고 있는 뭐 지금 가수라든지 아이돌이라든지 또 연기자라든지 엔터테이너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상당 부분 지금은 밖에 나갈 수 있다. 자, 후반기에 다시 한 번 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선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가수를 좋아해.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제가 소녀시대를 좋아해서 SM 엔터테인먼트를 700원대부터 이 소녀시대를 생각하면서 사모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3만원이든 4만원을 내고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라마를 보기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우영우가 잘 되길 바래. 자, 우영우만 잘 되면 안 되죠. 나도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영우를 보면서, 그러면 나는 이 우영우를 보면서, 보고 있으니까, 나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또는, 앞서 말씀드렸던 제작사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어차피 방향적인 부분은 컨텐츠가 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이 문화적 힘이라는 것, 그리고 이 IP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현재는 확장되고 있고, 이 IP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자체는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런 우리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포털 사이트 관련된 기업들도 보면 일단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곳에서 이미 성공을 했던 기업들이 또다시 더 이것들을 드라마 제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엔터테인먼트사를 끼고, 그리고 이제 방영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원스톱 시스템을 요즘은 구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포털 사이트 관련주라든지 좀 더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고유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것을 처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2021년도 2월 26일이니까 우리가 1년 6개월 전이죠. 1년 6개월 전에 제가 넷플릭스에 이번에 지옥, 오징어 게임, 이런 지금 우리 학교는 세계다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요. 이 부분 자체를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2021년도 2월 26일 아파트 투자할 때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컨텐츠에 투자하면 큰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시면서 저하고 함께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또 기분 좋게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IP에 대한 재평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2의 우영우는 반드시 있다. 대신 우영우를 보기만 보지 말고 돈 버는 우영우로 한번
바꿔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는 한국경제TV 배치 전문가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방송 수익률 1위를 하고 현재 한국경제TV의 배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좋은 내용으로 또다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